안녕하세요. 2020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탑메이커에 참가한 누르미의 팀장 오정민입니다. 이번에는 서버 데이터 관리 및 라우팅인데요. 사실상 이번 10강이 서버 쪽에서 서버 파트에서는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에 제가 익스프레스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익스프레스 제너레이터 타입스크립트라는 커맨드를 입력을 하면은 익스프레스 템플릿이 다운로드돼서 프로젝트가 싹 설정이 돼요. 지금 해볼게요. 네, 저희 누르미를 이번에 직접 구현해 보았는데 저희는 실제로 이 앱을 통해서 구현을 했습, 그 제너레이팅을 하고 그 템플릿 위에 저희 누르미 서버를 구현했습니다. 당연히 최신 버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MPX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를 쓸 거예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요. 네, 셋업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아무래도 이게 다운로드를 이게 막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하기 무섭게, 네, 프로젝트 셋업이 컴플리트 완료되었다. 우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겠습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진짜 제가 너무 애용하고 있는 건데, 메모장 대신에 이걸 쓰거든요. 그리고 일부 소규모 프로젝트는 전부 다 이걸 쓰는 것 같아요. 좀 대규모 프로젝트는 JetBrains사의 웹스톰을 사용합니다.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인텔리제이를 만든 그 회사죠. 정확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인텔리제이 기반의 구글이 만든 거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일단 저는 라우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그래.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이 막 생성돼 있죠. 너무 많아요. 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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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별게 많아요. 사실 엄청 어차피 그 시연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보면은 임포트 구문이 많이 다르죠. 예전에 그 저희가 JS에서 익스프레스를 했을 때는 require를 썼는데 타입스크립트에서는 import와 뭐 from을 사용합니다. 일단 한번 실행부터 시켜보고 생각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켰더니 막 오류가 나요. 타입스크립트 1번, 프리스타트. 뭐 여기서 오류가 나네요. 뭐 간단하게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임포트에서 오류가 나네요. 저희가 누르미 했을 때랑 달라졌네요, 이게. 한번 같이 한번 빠르게 해결해 봅시다. 노드JS로 실행을 했더니만 여기서부터 오류가 생긴다. 한번 일단 npm i 한번 쳐봅시다. 인스톨이 되지 않은 패키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네요.
뭐 그러면은 최대한 빠르게 솔루션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식 문서를 좀 참고했는데 이상하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npm run 스타트 대신에 스타트 점점 dev를 하면은 돼요. 그럼 노드문까지 자동으로 이게 설치가 돼서 실행이 되더라고요. 로컬 포트 3000에다가 지금 네, 뭐 되고 있는데 3000 접속한 후에 가져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딜리트, 에디트를 할수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움직여요. 이렇게 새로 고침해도 딜리트인 거 그대로죠. 보면은 막 get, put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설정되고 있다고 막 뜹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 결국에는 API를 쓰고 그 만들어서 사용할 거거든요. 일단 저희가 서버에서 해줘야 될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 디바이스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디바이스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서버에서는 디바이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딱두 가지 기능이 필요해요. 뭐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해당 디바이스들의 정보를 전부 다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의 코스트를 그러니까 사용했을 때 데이터를 받아서 그 배터리 그러니까 총량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일단 라우팅을 합시다. 그러니까 다른 URL들을 만듭시다. 뭐 여기 지금 유저에 대한 라우팅이 이렇게 있는데 유저를 일단 복사 붙여넣기 해서 device TS를 만들게요. 일단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보면은 뭐 add, update 뭐 여러 가지 딜리트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간단하게 딱두 개만 만들 거예요. 데모를 한 데는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all 모든 데이터를 보여줄 겁니다.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뭐 cost 그냥 쓸 때마다 코스트를 호출하게 하는 거죠. 뭐 타입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리퀘스트랑 리스폰스가 전부 다 자료형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만들고 이제 디바이스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뭐 유저를 대충 일단 복붙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디바이스 로 바꿀 거예요. 아이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줍시다. 사실 누르미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자료용이 필요가 없었어요. 좀제 생각에도 좀 간단한 프로젝트라서 그러니까 원리 자체는 사실 타이젠 셋업 쪽이 더 힘들었던 것 같네요. 그냥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그런지 딱히 뭐 이렇게 서버 옮기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계하는 건 일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그 펌핑된 뭐라고 해야 되냐 손 소독제 총량 얘가 100이면은 100%로 다 차있다는 거겠죠. 0이면 다 비었다는 거고 네네 잠시만요. 네 맞아요. 카운트 이게 카운트 변수를 지금 어디다가 썼었는지 맞아 맞아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펌핑질을 한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낮아지면 카운트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네임 사실 그냥 네임이라고 쓰는 게좀더 예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임이 뭐 한두 개가 아닐 수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중복될 수 없는 유니크한 놈이에요. 유니크한 네임이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 얘 어디 있는지 뭐 현관 앞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겠죠. 그리고 레지스터 데이트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스트링으로 했어요. 사실 앱에서 좀 편하게 사실 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MVP가 아니라 단순히 데모이기 때문에 레지스터 데이트나 뭐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변경될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레지스터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날짜이기 때문에 숫자로 세팅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날짜 계산도 쉽게 되고 그다음에 뭐 라스트 데이트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벌써 누룸이 프로젝트를 한지 벌써 한 두세 달 되니까 역시 이래서 주석을 잘 달아놔야 돼요. 다시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프리딕션 데이트 얘 같은 경우에는 대충 사용량을 보니까 이 정도에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갖다가 디바이시스에서 이제 세팅을 해줄 겁니다. 일단 그 아이 디바이스를 임포트 할 거예요. from 이게 뭐 이렇게 여기서 엔티티를 해도 되는데 골뱅이를 누르면은 루트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엔티티 디바이스에서 아이 디바이스를 가져오는 거죠. 사실 아이 디바이 그 뭐냐 얘를 디폴트로 빼면은 얘 자체가 아이 디바이스가 됩니다. 근데 뭐 뭐를 익스포트할지 모르기 때문에 디폴트는 사실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디폴트면은 뭐 뒤에 인터페이스 이름도 없어도 되는 걸로 알긴 알았었는데 아니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적어두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실 저희는 디바이스를 단 하나밖에 만들지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아, 일단 안 쓰는 것도 지워주고. 그리고 그 디바이스를 하나밖에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디바이스의 아이 디바이스 어레이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리스트에다 보내고 일단 처음에 디바이스가 하나 등록돼 있다고 가정을 한 거죠. 배터리는 처음에는 100일 거고 그다음엔 프로덕트 네임은 손소독제 A 로케이션은 1층 현관 앞. 오케이. 그 다음에 레지스터 데이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2020제 GitHub을 보니까 뭐 9월 5일로 적혀 있네요. 이때쯤 했나 봐요. 그쵸 그쵸. 네. 그랬었죠. 그 다음에 라스트 데이트에서는 2020 0905. 뭐그 다음에 프리딕트 데이트에서는 뭐 여기서는 일주일 남았다 이 뜻이죠. 카운트는 맨 처음에 0으로 세팅을 합니다. 뭐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실 리턴을 쓸 필요가 없긴 한데 일단 써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가 200일 거예요. 200일 때 성공입니다. 보통 HTTP 프로토콜은 계실 때는 디바이스들을 보내줘야죠. 디바이스들을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코스트일 때는 디바이스 정보 일단 다시 보내줘요. 디바이스 정보 다시 보내주는데 지금 디바이스가 0번째 인덱스인 것밖에 없죠. 그래서 배터리 감소해줍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 플러스 해줍니다. 네. 사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리다이렉트를 쓰는 게좀더 코드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오히려 직관적이지 못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짰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역시 크롬을 갖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슬래시. 아이고, 이전에 프로젝트 했던 것들이 막 나오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맞아. 라우터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슬래시 오를 한다고 들어가지진 않습니다, 사실. 슬래시 오를 하면은 들어가지지 않고요. 예, 등록을 해줘야 돼요, 이 친구들을. 어디다 등록을 하느냐? 서버에다가. API에 보면은 슬래시 API를 했을 때 베이스 라우터로 이동하게 돼 있죠. 한번 따라가 볼까요? 슬래시 API. 오, 똑같네요. 얘 한번 따라가 봅시다. 어우, 그러면 뭐 슬래시 유저스. 슬래시 유저스. 이게 이런 식으로 라우터들을 나눌 수도 있어요. or 네, 하면은 이 친구들 나오죠. 유저 라우터 따라가면 이게 or. 뭐 보면은 여러 가지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거 보면은 DB에다가 막 요청을 하고 뭐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약간 그 NoSQL 방식이죠. MongoDB 같은. 네. 잘 만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디바이스라고 할까요? 디바이스라고 할까요? 디바이스라고 했네요. 하긴 유저도 지금 S가 붙어서 복수니까 디바이스. 그다음에 디바이스 TS 파일에서 디바이스 라우터. 그다음에 디바이스 라우터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유저가 아니라 디바이스. or. 네, 저희가 추가해준 거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코스트 한번 써볼까요? 어머, 줄어들었어요. 카운트는 1이 올랐죠. 계속하면은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소독제가 짜지면은 그냥 여기로 이 URL로 접속을 하면은 됩니다. 간단하죠? 쉽죠? 사실 서버가 있고 없고가 좀 작품 퀄리티에 많이 좀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사실 서버는 한 번만 좀 제대로 알고 완벽하게 처음과 끝을 좀 알면은 이렇게 쉽다는 거. 뭐 제가 쉽다는 얘기를 하면은 보통 반응이 좋지가 않던데. 예, 뭐 알면은 쉽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서버는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